동생이지만 제가 술을 산 적이 없어요. 아, 제가 얻어 먹었어요. 왜? 아닙니다. 이용기가 돈을 더 잘 버니까. 아,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돈 잘 버는 사람이 오빠예요. 네. 그렇죠 오빠? 홍기 예? 오빠. 예 누나. 아, 예, 진짜. 자 많은 분들이 홍기 씨 온다고 미리미리 문자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7821번님, 홍기 씨는 1년에 반 이상을 해외에 있죠. FT 아일랜드의 인기가 해외에서도 뜨겁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비행기 마일리지가 얼마나 쌓였어요? 아. 엄청날 것 같은데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그게 있습니다. 비행기가 우리나라엔 두 종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두 종류가 나눠서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이것 타고 어떤 날은 이것 타기 때문에 그 한 곳당 거의 한 10만 포인트는 기본 넘죠. 10만? 10만이 훨씬 넘죠. 와, 근데 두 개 다 각자 그렇게 그 정도면. 그죠. 한 20만 정도 넘었던 것 같아요. 다. 그러면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10만이면 어느 정도를 탄 건지. 미국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아, 그걸로만? 네네네. 근데 엄마가 한번 써가지고. 어머, 세상에. 예, 가족한테는 이게 되거든요. 아, 가족 돼요? 네, 어머님이 여행 갔다 오신다고. 저도 호적에 좀 발을 좀 담가요. 제주도밖에 안 갔다 와가지고. 아, 아까 진짜 미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항공권이 나올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일본을 많이 왔다 갔다 네. 하시는데 중국도 많이 가시나요, 요즘에? 요즘 중국은 공연할 때만 자주. 공연할 때만. 사실 저희가 중국에서 네. 활동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예. 대만에서는? 네. 솔로 앨범이 나왔어요? 예예 예. 대만에서도 이건데 이제 네. 또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이제 좀 나오고 야, 엄청 바빠요 진짜. 거의 어디야 이러면은 저는 요즘 통화가 일본에서 네. 다 가능하고 외국에서 가능하니까 당연히 한국에 있는 줄 알고 보자 이러면은 나 일본이야 죽겠어. 오, 아 진짜. 자 한두영씨는요, 홍기군 올해 연기 계획은 없어요? 멜로 연기 키스신 배드신에 도전해볼 생각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 사실은 제가 작년에는 연기를 좀 쉬었거든요. 그래서 아, 음악에만 좀 집중하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안 그래도 또 대표님이 또 이렇게 살살 꼬시더라고요. 네. 홍기야 이번 연도에는 또 하나 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말씀드렸죠. 아, 저는 그러면 욕심을 좀 버리고 싶다고. 그냥 나한테만 어울리는 캐릭터가 있으면 꼭 하고 싶은데 굳이 무리해서 뭘 꼭 해야 되는 이런 건 하고 싶지 않고 그치. 그냥 주인공 뭐 이런 욕심도 없으니까 네. 나한테 어울리는 캐릭터만 하고 싶다고. 그렇게 하면 하겠다고. 그랬더니 오케이 하셨어요? 네. 홍기 씨한테는 지시는 것 같아요, 대표님이. 기억은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회식 자리였거든요. 네. 네. 아니 그러면 본인이 어울리는 캐릭터는 도대체 뭐예요? 저는 약간 좀 옆에서 이게 좀 까짝까짝 까부는 애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분위기 띄워주거나. 근데 주인공 중에 그렇게 까짝까짝 되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니, 저는 주인공 욕심이 없어요. 아 진짜? 네. 그리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보다 더 멋있고 키도 크고 연기도 훨씬 잘하시는 분이 메인이 돼야지 난 그 뒤를 그냥 하는 역할이 더 좋아요. 부담감도 실제로? 많이 없고 그리고 약간 해보고 싶은 캐릭터는 드라큘라 해보고 싶어요. 대박. 네. 약간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같은 느낌의 남자. 아니요, 그냥 드라큘라. 그냥? 뱀파이어. 그러고 보니까 이가 여기, 여기가 좀 잘한 것 같아요, 여기가. 예, 여기 간 거예요. 저 가끔 가거든요, 여기 미치가 가가지고. 거짓말. 정말로요? 왜? 저 원래 더 뾰족했었어요. 아. 근데 여기 이렇게 자리가 있네. 네, 네 개 있어요. 딱 있네. 네네. 그럼 잠깐만, 그거는 그런 캐릭터는 없었지만 네. 지금 현재 방송하고 있는 드라마들 중에서 요 근래 좀 안 봤어요. 예, 예, 예. 아, 알겠어요. 이 모양 바빴으니까 예, 예. 일부러 안 본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그냥 제가 궁금한 건데 네. 상대 배우로 네. 요즘 이렇게 많은 활동하고 있는 배우분들이 계시잖아요. 몰라? 아, 뭐. 알았어. 모른다. 모르냐. 이게 어떻게 보면 선수인 거야. 누굴 지목하기 힘드니까 안 하는 걸 수도 아니요, 있어. 아니요, 저는 바로 지목해요.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그럼 그 전에 요 근래 말고 그 전에 누구였어? 그 전에 전 무조건 송혜교 누나. 아 진짜? 네. 아직 꿈을 이루지 못했네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네. 진짜? 다른 분들은 많이 뵀는데 딱 그분만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난 딱 한 번 봤거든요. 10년 네. 동안 한 번 봤거든요. 네. 그날이 제일 내가 살면서 기분이 제일 안 좋았던 날이었어. 왜요? 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아 너무 짜증나서 한 일주일을 그냥 기분이 너무 나빴어. 지금 옆모습만 봤거든요. 네. 그 정도였어 진짜. 송혜교 씨에게 영상 편집. 아니, 영상 편집. 같이 한번 작품 하자고 가만 해봐 정말. 제가 열심히 할게요. 혜교 누나 혹시 기회 되시면 저랑 나중에 되게 동생 역할이라도 하고 싶어요. 그래 아직 꼭 기회가 되면 같이 해요. 잘 부탁드려요. 나는 정말 홍희 씨가 항상 되게 이제 오빠 같고 막 이랬었는데 오늘은 진짜 동생.
아, 그리고 저번에 한번 제보가 들어온 게 있었어요. 홍기 씨한테. 가수분이셨는데요. 네. 요즘 이제 솔로 활동하시면서 신인 마인드로 네.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그 후배들 불편하게 대기실에 계속 같이 있더라. 네. 그래서 나와라. 네. 네가 있어야 할 곳은 그곳이 아니다. 네. 후배들이 불편하다. 네. 나와라 해서 내보낸 적이 있었다고. 왜 후배들 괴롭힌 거예요? 제가요?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불편한 거죠. 정말 불편했어요. 그냥 방송국 가면 네. 아는 사람도 없고 어. 정말 선배가 제가 어떤 날은 제가 제일 선배고 그치. 막 이렇게 되니까 있어봤자 다듀 형들 뭐 어. 부하걸 누나들 어. 서인형 누나 그 중에 있었어요. 이 얘기해 주신 분이. 그죠?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누구이실 것 같아요? 부하걸 네. 누나들. 가인 누나였죠? 네 맞습니다. 네. 가인 씨가 가인 누나가 너 일로 오라고 너가 있어야 할 일은 여기래요. 갔더니 거기 이제 인형 누나와 네. 이제 부하걸 누나들 저 이렇게 있었거든요. 잘 어울린다 거기가 더. 예. 그래서 아 너무 그리고 또 이제 뭐랄까요 아예 친분이 없고 너무 이제 모르니까 그냥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 그냥. 그래요. 화장실도 잘 안 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약간 좀 되게 애매할 것 같아요. 네. 멤버들이라도 있으면 막 이게 재밌게 놀고 할 텐데 그치. 그래서 저 계속 혼자 PC방 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배라고 다 편한 게 아니에요. 이제. 제일 좋은 거. 뭐 감독님들한테 마지막에 인사할 때 선배라고 제일 앞에 해주더라고요. 어 그럼 빨리 퇴근할 수 있으니까. 빨리 퇴근할 수 있어요. 좋다 좋다. 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0782번님이요 이용기 씨 연예계에서 알아주는 마당말이잖아요. 다들 어디서 만나서 그렇게 친해지는 거예요. 요새는 누구랑 제일 친하게 지내나요? 친구 잘 사귀는 홍기 씨만의 팁이 있다면? 사실은 제가 옛날처럼 그렇게 마당발이 아니에요. 사실 최근에는 근데 최근에 친해진 누나는 제시 누나. 어. 아. 아. 예. 아. 방금도 전화 왔어요. 어. 오 여기 들어오는데 제가 인스타 거기에다 인별그램, 예. 예 거기다 올렸는데 사진 강아지 이거 어디서 했냐고. 그래서 그거 막 얘기하는데 누나랑은 타투샵에서 친해졌어요. 네. 어. 네. 센 데서 친해졌네. 예, 예, 예. 아, 그래서 제시 씨랑 요즘 친하게 지내면서 네네. 저를 좀 버렸나봐요? 아니요. 네, 아, 그렇지 알겠습니다. 않아요. 원래 그래요. 하나를 잃는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잖아요. 아니, 제가 그거잖아요. 예. 한국에서. 저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FTI 랜드를 버리고 버즈를 얻었습니다. 예, 예. 뭐, 서로 그런 거예요. 아니, 예, 한국에 예, 없었잖아요. 예. 없었는데 제시 씨랑 어떻게 친해진 거예요? 아니, 그 연락만 이렇게. 이렇게 자주 가끔 보고. 예. 진짜로, 진짜로. 예, 아니. 왜요? 아니. 아, 이것도 라디오도 소연 씨 거 나갔다가 민망해서 걸려서 아니. 나온 거였는데, 그리고 연락도 요즘 뜸하다 싶어서 난 바쁜가 했더니, 나를 버리면서 제시 씨랑 또, 제시 씨, 제시 씨. 자, 다음 질문 들어가시죠. 없어요, 질문 없어요. 아니, 왜요? 없어요? 혼자 뭐라도 떠들어보세요. 아니, 안 할 거야? 아니. 알겠습니다. 7832번님, 해외 공연 나가면 호텔방에서. 네. 심심하지 않아요? 제가 곧 대만으로 혼자서 여행 가는데 뭐하고 놀지 고민입니다. 혼자 노는 방법. 이게 진짜 어떻게 알았지? 왜요? 정말 해외 공연을 가면요. 네. 호텔 로비에 일단 팬분들이 계셔가지고 어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007 작전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막상 또 어딜 가려고 하면은 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희는 저 대만이시라고 그랬죠? 저 대만에서는 네. 매번 그렇게 노는 지금은 그 클럽이 없어졌는데요. 음흠. 그 되게 큰 클럽이 있었어요 대만에. 네. 그 콘서트를 끝나고 회식을 하고 놀러 갈 때는 그냥 팬들이 따라와던 상관없이 2층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놀고 술 먹고 예, 팬분들 밑에서 놀고 그냥, 그냥 팬분들이랑 같이 놀았어. 어 진짜. 아예. 그러면 이분께는 이분은 연예인이 아니니까. 근데 클럽? 여행 가시는 건데 왜 심심할까요? 혼자 가면 호텔방 안에서 심심하죠. 아. 그 약간 그게 있더라고요. 다니죠. 호텔에 가면은 호텔 라운지나 이런 곳에 굉장히 분위기 좋은 바가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 술 한잔하고 주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늦게까지 한번 밖에서 놀다가 피곤하실 때 들어오셔가지고 지칠 때 자고 그래 나는 호텔 주위 걷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네. 외국 느낌 나는 데서 사진 계속 찍고 대만에 제가 또 추천 하나 해드리면요. 대만에 굉장히 길거리 음식이 엄청 맛있어요. 제가 대만에 혼자 또 몰래 나가가지고 안 걸렸어요 그때는? 걸렸어요. 걸렸죠. 네, 그냥 거기 길거리에 공연한 기타 치고 공연하시는 분이 네. 있어갖고 같이 이렇게 듣고 있었거든요 뒤에서. 네. 그 걸렸어요. 그 가수분한테 걸려가지고. 와. 예. 네, 그 남자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자 2부 끝곡으로요.